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생활에서 비닐 플라스틱이 점점 퇴출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장바구니 몇 개나 들고 다니시는지요? 네, 사실 장바구니라기보다는요. 요즘에 뭐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이런 비닐봉투를 사실은 유료로 판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에코백을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비닐 쇼핑백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최근에 지구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구를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자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은 자국에서 어떻게든 소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한선호 박사님께서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은 과연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거의 원시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은 그냥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주변에 뭐 신발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가구에도 있고 심지어 이 연필도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처음으로 취직했던 회사 이름이 플라스틱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네, 그때 그 의미는 이 플라스틱이 뭔가 변형이 잘 되니까 원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의미였는데 막상 저도 오늘 이제 그 방송 오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이 뭐가 있나 봤더니만 일단 저는 그 화석 발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표본들을 전부 집업백 같은 데 넣습니다. 예, 그래서 제 방 한켠에도 이만큼 수북히 쌓여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이 우주인이나 공룡 관련된 피규어를 되게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방 한 구석에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민감한 게 포장 용기, 1인 식사 이런 건데 요즘 플라스틱 용기로 다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플라스틱이 없다면 저는 방 한 켠에 이렇게 나무 도시락이나 종이로 된 이런 그런 좀 포장 용기들을 한껏 쌓아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이 없다면은 우리 삶이 한선아 원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유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허 박사님, 이렇게 인류의 삶에서 플라스틱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애물단지가 돼버린 이유가 뭘까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네. 과유불급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적절하네. 네. 플라스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굉장히 플라스틱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긴 한데 이것들이 너무 가격이 싸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생각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남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은 어떻게 개발이 됐고 또 어떻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플라스틱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의 기원 어원으로 보면 플라스틱 코스라고 보통 그리스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빚어서 만들다, 성형하기 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이제 플라스틱의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기원은 실질적으로는 1800년대 말에 당구라는 그 스포츠 게임이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구공 소재가 상아를 깎아서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상아를 깎기 위해서는 코끼리를 많이 이제 죽여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한 기업에서 그것들을 이제 그 공모전을 펴서 그거를 이제 만드는 소재를 장내라는 이제 소재에 나이트로셀룰로스라는 그 화학 소재를 섞어서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처음 이제 플라스틱의 유래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19세기, 20세기부터 이제 점점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여성용 스타킹이라고 하는 나일론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소재도 개발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PE나 PP 같은 소재들이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계속 이제
발명이 돼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라스틱의 발명은 거의 스마트폰에 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 인류에게 기여한 점이 있다라면 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생활 문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체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일단은 의학 쪽에 일회용 소재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사기 뭐. 네, 맞습니다. 만약에 플라스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질병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회용 주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쓰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질병 관리에서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전 같은 경우는 예술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직접 연기자가 나와서 연극 같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필름이 개발이 돼서 그거 영화화 됐기 때문에 이런 예술들이 대중화에 쉽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 자체도 플라스틱이거든요.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집안에도 정말 플라스틱이 없는 그렇죠. 주방은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제 손녀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면 단연코 튼튼하고 깨지지 않고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을 할 거예요. 플라스틱은 값도 싸고 가볍고 튼튼하고 또 모양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렇죠. 색깔까지 예쁘기 때문에 정말 팔방미인이잖아요. 필수품이죠. 네. 플라스틱이 아시다시피 지금 실생활에서 쓰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편하게 간편하게 그리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잘 녹을 수 있는 소재들이 있는 것과 반면에 산업용에도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를 보시면 사실 금속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엔진과 그 바깥의 외장 빼고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얼마 정도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30%요. 30%? 더 네. 많을 것 같은데요. 70%는. 네. 그 1톤짜리 1톤짜리 그 승용차를 기준으로 볼 때 최소 200km에서 많게는 250km까지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CO2 배출이 이제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플라스틱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나올 때 그런 에코 플라스틱을 만들자라는 게 추세고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플라스틱을 리사이클이 가능하거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 규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열에 강할 수 있는 플라스틱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800도에서도 녹지 않는 플라스틱들도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바이오 하면 뭐 조금 이렇게 열이 열에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막 낮은 온도가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게 열에 잘 견디는 플라스틱 도 있고 비닐같이 굉장히 간편한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용도의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들은 제조 과정에서 어떻게 좀 분류 기준을 거쳐서 만들어지나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지금 청현 학생이 말씀하신 가장 흔하게 쓰는 우리가 쓰는 프로필린이나 폴리에틸렌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 보통 석유에서 이제 그 석유를 만드는 정제 과정 중에 나프타라는 소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분별 중류에 따라서 이제 온도별로 석유 종류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이 나프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다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소재가 가장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가 그만큼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 위에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물병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페트병은 그저께 만드는 방법과 달리 소재 두 가지를 이제 중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합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을 이제 페트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목적이 다른 게 어떤 거는 좀 더 딱딱한 걸 원할 수 있고 어떤 건 좀 더 부드러운 걸 원할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기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플라스틱별로 다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비닐과 플라스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비닐 봉지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플라스틱 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닐 봉지에는 사실 비닐이라는 뜻은 화학 원소 중에 이제 바이닐 그룹이라는
그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아마 어떻게 변형이 돼서 지금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플라스틱 백이 맞고 지금 쓰고 있는 거에는 비닐 그룹이 없습니다. 이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플라스틱의 원료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원료를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업에서는 그 부산물이 나왔을 때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이 개발된 거는 1980년대 말부터 1920년대 초에 급격하게 개발이 됐는데, 그것들이 모든가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안 만들었다면 그때는 다 이제 버리는 상황이나 부가가치 이익률이 작은 소재로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인류에 큰 혜택을 주면서 싼 가격에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처음에는 효자 아니었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시회를 다녀왔거든요. 그 크리스 조던이라는 그 작가의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요거 제가 거기서 사온 책이에요. 이게 전시회 제목이 아름다움을 넘어, 아름다움 넘어인데, 아름다움 넘어 무슨 무지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름다운 상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영어 제목은 intolerable beauty예요. 참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운데, 플라스틱처럼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편리한데,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작가가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흑등고래라는 작품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고래의 모습인데, 그걸 휴대폰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비닐 플라스틱 봉지, 플라스틱 봉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5만 개의 비닐 봉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그 5만 개의 비닐 봉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평방 마일당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조각이다. 그러니까 해양 오염을 흑등고래라는 제품과 플라스틱 봉지로 표현을 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것은 지금 알바트로스의 사체인데요. 알바트로스 제일 큰 새잖아요. 날 수 있는 제일 큰 그렇죠. 새인데 날지 못하고 죽은 알바트로스의 사체고, 그 사체가 썩는데 그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온 것을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페트병의 뚜껑으로 만든 뭐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이라든가 아주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고발을 하는 작품이어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참 플라스틱은 우리한테 편하고 정말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자연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이게 정말 그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플라스틱이 썩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그 재활용도 잘 쉽지가 않은데, 도대체 이 플라스틱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박사님? 그 플라스틱 폐기 처리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주변 생활에 플라스틱 사용 용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름이 다 다른 플라스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분리수거할 때 우리가 이거를 다 체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저도 그거를 다 보고 일일이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논리로 조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분리수거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분리수거하고 나면은 그것들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게 어느 이익을 위한 민간단체라고 생각하시는지? 민간단체. 네. 민간단체입니다. 즉, 그거를 수거해 갔을 때 이익이 생겨야지만 그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병이나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익이 되는 것들을 같이 플라스틱과 갖고 가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됐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가 아파트 관리 단체였는데, 일반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지자체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플라스틱 이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더 이상 제품을 수거해 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거단체에 가서 분리 선별을 할 때도요, 우리가 비닐봉지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놓으시는데 거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이제 매립하는 쪽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 안에서도 이익이 되는 것만, 눈에 띄는 것만 분별해다가 그거를 재활용하는 시점이 돼서 굉장히 낮은 퍼센트를
재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중국이나 외국에 플라스틱 이렇게 수출 팔기도 하고 이제 폐기물 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이게 그 수입이 안 되니까 네. 뭐 항해 정박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제주 같은 데는 정말 이게 심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 전 세계를 다 봐도요. 각 자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은 자국에서 어떻게든 소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그 배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 배달 음식, 뭐 1인 음식도 네. 다 배달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막 국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플라스틱 용기가 뭐 한 번 배달 오면 어마어마해요. 오해가 생길까 봐 또 하나 더 얘기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음식이 접촉된 비닐이나 이런 플라스틱들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예, 그것들은 이제 녹여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물은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새로운 거에 넣게 되면은 물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아예 성형이 안 되는 깨끗이 문제, 씻어서 씻어도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 사실상 가정에서 쓰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거네요. 식탁에 있는 여러 개의 플라스틱 갖고 있는 걸 올려놓고서 실질적으로 분해,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보면 손에 꼽을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페트병을 깨끗하게 쓰시고 그거를 이제 내놓으시면은 그거는 녹여서 쉽게 가공이 되는데 맥주병 같이 갈색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안에 페트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소재가 이렇게 겹층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녹이게 되면은 그 똑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 용기도 화장품 안에 화학 성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코팅들도 돼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진짜 재활용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짬뽕 먹고 다음에 엄청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되는데. 저도 나름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다고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헛일을 한 건가요? 헛일은 아닙니다. 그게 아무래도 분리수거를 해주면 그것들을 네. 따로 쉽게 제거를 하고 분리 가능한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고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더욱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의 필요성이 화두가 될 것 같은데 혹시 해외에서는 이렇게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폐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고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관심 있는 국가로는 이제 유럽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플라스틱 백을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열리다 보니까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바이오 화학이란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이오가 사실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바이오 산업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흔하게 레드 바이오랑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라고 보통 분류를 하고 있어요. 레드 바이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의약 관련된 제품들. 그래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 신약도 전부 다 화학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이 전체 바이오 화학 산업의 한 53%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린 바이오는 이제 식품 관련된 것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한 GMO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될 수 있고 우리가 개발했던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그거는 이제 산업 바이오 쪽에서 그걸 화이트 바이오라고 얘기를 해서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바이오가 세 가지 바이오 산업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제일 작지만 지금 그래도 이제는 이슈화되고 굉장히 환경 문제 때문에도 더 부각이 돼야 될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콜라 회사에서 2015년에 밀라노 그 국제 박람회에서 100% 바이오 원료로 만든 페트병을 선보였고 지금 자사 제품에 그 페트병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A콜라사나 B콜라사나 다 똑같은 병을 쓰는 것처럼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소비를 하고 싶어서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
그 병을 쓰는 데를 애용을 하겠다 싶어도 저희 소비자로서는 참 알 길이 없어요. 그걸 좀 알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면 다 분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플라스틱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쓰고 땅에 묻었을 때 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물성 바이오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석유 제품처럼 똑같이 분해는 안 되지만 석유계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자연계, 바이오 매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나무나 옥수수, 뭐 밀 이런 것들에서 추출을 한 원료를 가지고서 지금 석유계 플라스틱과 똑같이 만드는 기능성이 거의 비슷한 소재를 만드는 것들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이오 매스 소재 함량을 30% 이상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보셨던 그거는 콜라 제품의 용기는 페트병이라는 것들을 보통 많이 쓰는데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들은 이제 PEF라고 해서 PEF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소재로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재인데요. 그 소재는 분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바이오 매스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 또 나오는 병들 중에 페트병에 일부 그 원료를 바이오 매스에서 끌어다가 추출해서 거기다 섞어서 30% 이상을 섞어서 만드는 친환경 바이오 페트병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생분해성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면은 결국 매립했을 때 땅에서 이제 분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이나 기존의 석유계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이나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은 결국 그 석유계 플라스틱의 단점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왜 만드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지구 환경 보호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석유계에서 나올 때 그 생산하는 때 CO2 배출량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석유계에서 나오는 원료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네. CO2 배출량이 많이 나올 건데 네. 그것을 아끼고 자연에서부터 나오는 소재를 갖고서 만들게 되면 그 CO2 배출량은 좀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플라스틱이든 사용하고 나서 분해를 해서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연구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그 댓글을 다 읽어봤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었더니 이런 연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얼마든지 더 내더라도 저는 이 봉투를 사서 쓸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정말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거든요. 그거는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다행인 거는 저도 댓글을 좀 봤는데요. 예전에 다른 연구들 할 때는 모든 게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으니까 악플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진짜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발한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이유는 사실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가장 가까운 국민들한테 가까운 게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집에서 항상 쓰고 있는 그 비닐봉지가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눈에 거슬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싱크대 대부분 다 한 몇십 장씩 이렇게 쌓아놓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쓰고 버렸을 때 없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연구원들과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더 빠르게 분해되면서 더 강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그거를 개발하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을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개발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혁신이라고 불릴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강도를 지니면서도 친환경적인 걸 개발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기밀일 수도 있으시지만 어떻게 좀 만드셨는지 그 과정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기밀은 아니고요. 연구한 거니까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기존의 바이오 플라스틱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물건을 조금만 담아도 봉지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계 플라스틱과 똑같은 물성을 유지하되 분해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 아이템을 봤을 때 예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합 소재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적용을 시킬 때 셀룰로스라는 소재가 저희가 이제 키 컨셉을 잡았던 게 셀룰로스라는 소재를 난화를 시켜서 우리가 만드는 플라스틱에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게 되면은 물성이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선조들도 복합 소재라는 거 잠깐 설명드리면 진흙을 벽에 바를 때 그냥 진흙만 바르면 예전에 그 초가집들 만들 때 진흙을 바를 때 그 안에 뭘 집어넣냐면 볏짚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들이 보강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과학이 발전됐으니 저희가 볏짚을 집어넣을 순 없고 어떻게 그걸 만들어볼까 생각하다가 난화시켜서 그 안에 굉장히 조금만 집어넣었을 때 분산을 시켜도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저희가 예측했던 바와 같이 셀룰로스의 표면 처리를 조금만 저희가 과학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서 만들었더니 그것들을 이제 물성을 땡겨보니까 기존의 나일론 수준만큼의 기계적 물성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추가적인 연구를 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지금보다도 더 업데이트된 연구들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 비닐봉투는 정말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아까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잠깐 했지만 해양 쪽에 관련된 플라스틱 사용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개발한 이렇게 강하고 질긴 것들을 어망이나 해양 도구로 썼었을 때는 쓰고 분해가 돼서 바다에서 분해가 되면 훨씬 더 플라스틱을 해양 쪽에 침전시키는 것들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해가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분해가 돼서 아주 잘게 잘라져서 그 알갱이들은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의구심 그런 게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작은 알갱이도 남지 않고 전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과학적으로는 메커니즘이 다 증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얘기드렸지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서 그것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식물의 자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올 때 이론적으로 이 플라스틱이 100% 분해됐을 때 나올 수 있는 CO2 이론치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을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제품들 중에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이즈만 줄이는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쉽게 그러니까 그물 가게 만들어서 그걸 잘게 쪼개서 땅에 묻었을 때 안 보이게끔 만드는 건데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독성 평가라는 걸 하게 되면 그 토양의 독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금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분해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우리가 개발한 이번에 비닐은 비닐이라고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비닐은 6개월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분해 속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반대적인 건 뭐냐면 물성이 강하면 아무래도 분해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제품이 분해가 빨리 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빨대나 일회용 지퍼백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굉장히 간편하고 쓰고 나서는 바로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에는 6개월 미만에 분해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일반적으로 좀 일회용이라고 해도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일반 석유계 플라스틱은 10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10년 정도까지라도 단축을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계시거든요. 바이오화학센터,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울산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 시장님께서
지금 개발하신 그 새로운 소재를 울산시의 재활용 봉투로 활용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덕담을 드리기를 전국의 재활용 봉투를 울산시에서 제작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덕담을 드렸는데 정말 빨리 모든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 기술 경쟁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외 특허 같은 것도 충분히 다 내놓으셨죠? 지금 기업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있는데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는 유럽이나 일단 아시아 쪽 일부 몇 개 국가랑 미국 관련된 것들은 지금 특허를 쓰고 있고요. 이게 제품화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이외에 패밀리 특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동시 출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플라스틱 계속 전망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결국은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에 우리 인류가 닥칠 수 있는 환경 오염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을 개발할 당시에도 플라스틱이 결국 20, 30년 뒤에 이렇게 지구에 뭔가 애물단지가 될 거라는 거를 그 과학자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듯이 만약에 바이오 플라스틱도 결국 상용화가 돼서 전 세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 대신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게 된다고 하면 또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바이오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원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이제 여러 뭐 각종 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그런 아프리카나 난민들도 많은데 왜 먹는 걸 갖고서 이걸 만드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은 지금 그 바이오플라스틱 안 만들고 그 소재를 놔두면 다시 아프리카에 다 그게 가느냐. 에 대한 거는 다른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재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하든 생산성을 늘리든 이렇게 조금 다른 방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면서 조금 더 바꿔나가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석유계 플라스틱이 조금 더 고민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어디까지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미국에서 2001년에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고요. 이제 1990년대 유럽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이 생분해성 백을 만드는 회사가 큰 기업이 있는데요. 그 회사조차도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유화학 격차는 지금 해외 선진 기업과는 5, 60년 차이의 기술 수준이 날 수도 있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기술 격차를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또는 국외에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협력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바이오 플라스틱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연구자로서 좀 궁극적으로 개발해보고 싶은 신소재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국민들한테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포장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과대 포장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포장의 가장 큰 문제는 안에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체를 차단을 시켜야지 과자나 이런 것들이 눅눅하지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먹게 되는데 그거에 가장 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알루미늄이 거기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으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그거를 없애고 땅에 묻었을 때 100% 다 분해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상으로 상상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개발되는 게 곧 머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좀 바이오 플라스틱의 인식이 좀 더 높아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슬기로운 화학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새 케미포비아라고 그래서 화학 제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화학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화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결국은 사람의 자세가 문제고 이 화학이란 건 밤하늘의 별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인데요. 화학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과학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키도 과학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 해결할 거니 그거에 젊은 청소년들도 동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화학의 역사라는 실제 책이 있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인간이 이제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그때 인간과 함께 화학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이라는 거는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특별한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현대 문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 옆에 태초부터 같이 존재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인간은 화학의 전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씩 비밀을 좀 벗겨나가면서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신소재나 친환경적인 것들을 개발하는 게 화학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과정이자 또 다 같이 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짧은 몇 년 동안 미세먼지, 플라스틱, 정말 그 우리 주변에서 이런 환경적인 이슈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이런 연구자분들의 그런 연구 성과나 그런 것들에 좀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이 지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해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